저는 오늘 두 분을 처음 뵙는데 너무 두 분 다 미인이셔가지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의도한 답변입니다. 네. 먼저는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먼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선의 중부 인사드립니다. 아, 서울 강서구경 이번 20대 총선에서 여러분들 덕분에 승리한 한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인사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으로 599표 차이로 낙선한 네, 그러나 열심히 힘을 내고 있는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공통 질문 두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2대 총선을 마친 소감은 어떠신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뭐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 저희 지역구는 제가 되어야 하기보다는 상대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지역구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정훈 국회의원이 저희 지역구에 나왔었고요. 8년 전에 민주당의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다가 비례대표가 안 돼가지고 4년 뒤에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국힘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국힘으로 이제 저희 지역구에 와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제발 좀 조정은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저에게는 이 시간이 또 큰 배움의 시간이 되었고 또 나름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과 지지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요. 어쨌든 전쟁에 나갔는데 장수가 진 거잖아요. 우리 영토를 지키지 못하고 그게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하면 아,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았는지 아쉬운 게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599표니까 여기 교회 한 번만 더 갔으면 됐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복지관 한 두 번만 돌았으면 됐다 뭐 그 사람 만났으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제가 부족한 거였지만 어쨌든 아쉬움이 좀 남는 하지만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승리해서 그걸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프겠다. 시원한데.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너무 마르셨어요. 이게 이제 옆에 똑같이 어쨌든 승리를 한 후보랑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드네요. 예, 먼저 들고. 예. 그리고 아까 그 이제 다섯 분의 권리당원 분들께서 발표를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 사실 좀 울었어요. 저기서. 살짝. 아, 좀 감동이었어요. 좀,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어쨌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이번 총선은 저는 대파가 열일했다. 예. 대파가 정말 열일했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정말 대파 많이 봤습니다. 대파 어떻게 대파 사들고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많으신지.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재미있는 사진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총선을 치르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대파도 열일했지만 대통령도 정말 열일하셨다. 예. 막 이종섭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보내려고 그렇게 힘쓰시고 막 거기다가 대통령실에 있는 황상무라는 그 수석은 막 무슨 이런 무슨 뭐 난도질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지 이거를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이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만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발 누구 좀 안 보게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 정말 많으셨어요. 강서는 보궐선거를 해서 잖아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때는 그냥 화가 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화난다. 왜 저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막 좀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된다 했는데 아, 보궐선거를 그렇게 했는데도 정신을 안 차리니까 이제는 정말
안 봤으면 좋겠다, 안 보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막 이렇게 세게 하셔서 총선 치르는 내내 처음 저희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면서부터 끝나는 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저쪽 당의 지지자들이 보면 너무 듣기 싫은 소리이긴 한데 뭐 그거 외에는 다른 단어가 생각나는 것도 없고 딱 그 단어 하나가 전체 총선을 관통하는 단어였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이지은 후보님도 여기 계시지만 느낀 건 뭐냐면 서울이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보수화가 된 거는 맞아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21대에 비해서 22대에 보면 21대 때는 우리가 60% 이상 득표한 후보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서울에서. 그랬는데 좀 줄었고요. 그 격차도 대체적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경기도, 인천 이런 데는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결국은 집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젊은 층이 많이 경기나 인천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서울은 우리 유동균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총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유권자 혹은 일정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어떤 지지자분들은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초반에 제가 뭐 인지도도 별로 높지 않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지? 이러고 이제 명함을 처음 돌릴 때 그럴 때였었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성분이 막 뛰어오면서 멧돼지 잡으러 가야죠?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뭐지 했는데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뭐 방송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경찰이 예전에는 1991년도 이전에는 못된 짓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뭐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탁하고 치니 먹하고 죽었다 막 이런 사건들도 많았었고 정치 경찰이었었는데 이제 1991년도에 경찰청으로 독립을 하면서 이제 정치인인 행안부 장관의 지위를 안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좀 이제 나름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힘들어도 이제 꽃밭을 예쁘게 제가 이제 갖고 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꽃밭을 예쁘게 갖고 왔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내 꽃밭을 망쳐버린 거예요. 아니 꽃도 다시 심어보고 물도 주고 햇볕도 비추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멧돼지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저쪽에서 뛰어오면서 멧돼지 잡으러 가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거 말고 또 이제 가다가 이제 좀 깊은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저로 하여금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 급하게 이제 공약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마포갑은 재개발이 된 곳과 재개발이 될 곳으로 나눠집니다. 재개발이 되어서 20억짜리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이제 곧 재개발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살던 나랑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걸 보니 빨리 재개발이 돼야지 우리 집도 이렇게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욕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상대 후보는 내가 되면 재개발을 해주겠다. 재개발. 서울시장도 국힘이고 마포구청장도 국힘이고 내가 돼야지 우리 국힘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제가 이제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계속 파가지고 지금 30년도 안 됐는데 재개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 주춤주춤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뭐 신속하게 하겠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나의 양심, 나의 부끄러움을 어떤 분이 정말 일깨워 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땅 다 해집어 파는 재개발을 동의하시는 거냐고 그리고 명문학군 다 1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명문학군을 만들어서 아파트값 올리는데 일조하고 싶으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그분이랑 한 30분쯤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이 선거운동을 하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로 하여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했었고, 그러나 결론은 저희 결론은 그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의 신념과 철학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시민들의 욕망도 이해는 해야 된다라는, 네,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유권자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시간은 없었지만 또 대화를 하면서 그 속에서 제가 성장을 하기도 하고 또 기운을 많이 얻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가 대파가 열일했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시장을 갔는데 할머님이 정말 파한단을 사가지고 등에 메고 어화둥둥 이렇게 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면서 찍었는데 이 어머님이 다른 건 안 사시고 파만 사신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님 굉장히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들이 저희도 좀 있었어요. 그 모르는 분들인데 어쨌든 멀리서 오셔가지고 그 피켓을 만들어 오시기도 하는데, 한 분이 정말 이건 생각지 못했는데 그 낡은 부채 있잖아요. 안 쓰는 거. 왜 무슨 새마을 금고 무슨 은혜 이런 데서 보면 플라스틱 부채를 많이 주잖아요. 그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딱 25, 25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붙여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아, 이런 아이디어도 사람들이 막 내는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었고. 저는 이제 그 배우자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안 했을 것 같지만 했습니다. 예. 네. 저희 배우자가 이제 그 9호선 중에 가양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선거운동을 했어요. 한 곳을 아주 그냥 파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뭐 노인정도 많이 다니고 지역에서 가능하면 좀 밀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 좀 아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왜 이런 건 있잖아요. 한정에는 좋은데, 하도 많이 봐오고 이렇게 해서 한정에는 좋은데 당이 뭐 이러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 보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정에는 좋은데 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막 또 뭐라 뭐라고 이렇게 했겠죠. 한정이가 좋으면 한정을 찍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시면 그냥 이번을 찍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할머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 남편이 좀 셉니다. 그 댁은 누구요?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저희 남편이 아, 저 배우자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할머님이 보시더니 한정애가 인물 보고 결혼했군 이러시더래요. 아, 이건 남편 자랑입니다. 그러더니 그 이후에 바로 며칠 뒤에 사전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님이 오시더니 저희 남편을 툭툭 치면서 이러더래요. 내가 한정애 찍었어 이러시더라고. 아니 그래서 그 이게 그 오랫동안 진심으로 다가가면 가끔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당에 대한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투표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좀 느꼈고요. 저 그런 걸 느끼는 아무튼 시기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조금 가슴 아픈 건데 그 용산의 강태웅 후보님의 따님이 저희 지역에 사세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지하철역 인사를 이렇게 할 때 한 번은 저희한테 이제 음료수를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하고 둘 다 이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제 이번엔 잘 될 거야. 왜냐하면 그때도 용산도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잘 될 거라고, 다른 때하고 달라서 이번엔 정말 잘 될 거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용산도 결과가 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막 그게 너무 막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 뒤에 강태웅 후보를 만났는데 그 둘이서 이제 딸 얘기를 좀 했거든요. 따님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게 그런 게 좀 많이 가슴 아팠던. 그래서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도 많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이게 정말 그 더 조금 잘 됐으면 좋았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막 진짜 한 500표 요 정도만 내는 데는 예. 뭘 조금만 더 잘했으면 우리가 정말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선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 저도 그 되게 감사했던 분이, 누구셨냐면 이제 본인이 20대, 자기는 전형적인 이대남이다. 아까 그 어디 계시죠? 자기는 전형적인 이대남이다. 그래서 민주당을 안 좋아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페미를 안 좋아하고,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페미니스트고 이제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안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을 나중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찍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지은 후보를 보면서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배우자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해서 배우자가 없는데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낙선 인사를 하면서 그 뭐 저기 효도밥상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밥 퍼주고 이제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서 인사도 드리고, 지금부터 4년 동안 밭갈이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떨어지자마자 바로 가서 이제 막 했어요. 했는데 제 얼굴을 기억을 하시는지 어떤 할머니께서 오시더니 이러는 거 있어요. 네 맞아요 저예요. 그랬더니 그래 이번에 총선에 나왔다 맞아요. 이랬더니 조정훈 후보 와이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아, 어머니 국 안 줄 거야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완전 근데 한번 그때 그걸 당하고 멘탈이 와르르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하다가, 아이 저 이지은이에요 민주당 이지은이에요 이랬더니 아이고 미안해 이러더니 그분께서 4년 금방 가니까 열심히 해서 국힘으로 나오면 꼭 찍어줄게 마지막까지 저에게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열심히 4년 동안 설득을 해서 다음번에 반드시 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여기 이제 민주뿌리위원회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 지역의 그 민주뿌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저는 이제 막동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성함이 막자 동자 쓰시거든요. 그 집에 이제 막내신 거죠. 그 맨날 막동 형님은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 이제 아침 출근 인사, 저녁 인사, 낮에 이제 계속 나오시고,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권리당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운동원들이 못 가는 곳도 많잖아요. 시장 같은 데도 있고, 그 운동원들이 못 하는 시간대를 그분들이 늘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자리를 다른 정당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희 지역에 권리당원들이 그냥 가가지고 그 자리를 사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후보 가고 선거운동원들이 가면 거기를 비켜주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그런 동력이나 힘이 없으면, 근데 그게 무슨 누가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돈 내고 지금 막 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하는 거여서 진짜 그런 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선거를 치렀을까. 그 아까 누가 정리를 해주셨던데, 보니까 그 우리 제일 처음에 해주셨던데 홍보를 할지 자본, 그러니까 접대하고 그것도 다 자기들끼리 나눠가지고 뭐 오전에는 누가 손님 응대하고 뭘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누가 하고, 이것도 조를 짜가지고 다 하고요. 아침에 오면은 이걸 미리 이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도 선관위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4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을 이렇게 차릴 거다. 떡 뭐 요거 하나 뭐 하나 요렇게 하면 되냐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뭐 알겠지만 정권이 그렇다 보니까 너무 모든 것을 까다롭게 하길래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면 괜찮은 거냐 이랬더니 이렇게 하면 괜찮다라고 컨펌까지 받아가지고 그대로 제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걸 미리 다 한꺼번에 사람들이 오면 못하니까 다 준비를 해놓고. 근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선거였습니다. 진짜 이 선거 끝나고 나면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럼 이어서 저희가 개별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사전에 참가 신청을 통해 취합된 설문을 토대로 마련된 질문입니다. 먼저는 한정혜 의원님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원들 사이에서 스킨십 달인이라고 정평이 난 한정혜 의원님만의 당원 관리 비법 및 소통 철학과 지역구 관리 비법이 있다면 다 공개해 주시죠. 근데 제가 사실은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스킨십의 달인이다, 뭐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뭘 잘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걸 막 무슨 오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강동석 대표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처음에 이걸 제안한 것도 우리 강동석 대표가 민선의 이거 토크 하겠냐고 이렇게. 아니, 이게 카톡이 뚝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길래, 그래요, 저는 그러면 며칠 날 오후가 시간이 되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그, 일단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이렇게 하고요. 소통은 이렇게 하고, 그 지역에서는 요즘은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역위원회가 그 정당법상 지구당이 아니어서 당원 명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들어오신, 그러니까 대선 이후 들어오신 당원들은 저희는 몰라요. 예, 모르기 때문에 예전 명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당원들에게 우리의 일정들을 계속 알리긴 해요. 뭐 김대중 영화를 같이 보러 갑시다. 뭐 서울의 봄을 같이 보러 갑시다. 또는 무슨 행사를 하는데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당원이에요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그건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혹시 이제 이걸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본인이 해당 지역위원회 가셔서 내가 당원이라 나 좀 관리해라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원들은 또 서운해하세요. 아니 내가 이 지역의 당원인데 왜 나를 관리 안 하는 거야? 내가 말이야, 어? 누가 부자고 말이야, 어? 밥도 먹고 말이야. 뭐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왜 관리를 안 해주지라고 서운해하시는데 저희에게 명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까운 그 지역위원회에 나 당원이에요. 내 휴대폰 번호 이거니까 좀 관리 좀 해주세요라고 해주시면, 사실 지역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정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 기왕이면 당원들하고 좀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그런 기회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에서 이제 일정을 할 때 저는 약간 제 철칙 같은 게 있는데, 어떤 행사를 가면 가능하면 끝까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뭐 일반 당원인 적이 오래 있었잖아요. 저 권리당원으로 오래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당원 활동을 막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무슨 행사에 흔히 말하는 축사를 하는 분들이 와서 축사만 하고 쑥 빠지는 게, 그럼 저분들은 이 행사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는 대체 알고는 하시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행사를 갈 수는 없지만 그냥 한 행사에 가서 가능하면 거기 끝까지 있고, 거기 있는 사람하고는 긴밀하게 어쨌든 좀 밀착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좀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거 때 되면은 모든 행사에 인사만 하고 빠진다는 걸 아세요. 연말 같은 때, 연말에는 모두 다 송년회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올해 같이 여기서 밥도 먹고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연말 송년회가 많아서 여긴 오늘은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해도 아세요. 왜냐면 평소에 나는 그 행사에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거라고 하세요. 아세요. 그래서 그 진심을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그게 접점의 깊이를 좀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찍고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왔다는 걸 알고 알 거야, 감동할 거야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전혀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축사를 해갖고 시간을 잡아먹는 거야 말이야. 그것도 왜 축사를 저렇게 길게 하는 거야. 우리 행사 시간 짧아지게. 이제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기 때문에 축사는 짧게, 무조건 짧게 한다. 무조건 짧게 하고 오히려 그 행사의 의미를 살리는 행동이나 행위를 그분들과 같이 하는 것. 이게, 예, 오래 간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다 이제 다. 그래서 그게 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일 좋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약간 입소문이 나면 오래 갑니다. 그냥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진정,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는 살지만 그 진정성은 말하는 사람이 진정성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도 진정성을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보통 보면 이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지 않냐고,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그러는데, 가능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행사 가면은 많이 안 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보고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만 좀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약간은 지역에서 좀 지역구 관리 잘한다라고 하는 평이 난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네? 어디서요? 예. 저도 저녁도 퇴근하고
네. 김경훈 선배님이랑 식당가를 보신 걸 제가 그거 뵙기 때문에 존경스러우시던데요. 네. 동네 아줌마 딱 그 되게 편하게 하신 거 같아요. 네. 아 제가 그리고 좀 어른들을 많이 안 아, 그러니까 저는 좀 자연스럽게 약간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이 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안아드려요. 의원님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 아, 저 사람 잘한다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아 그렇습니까? 가면 잘한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저 갔을 때는 예 처음에 저 갔을 때는 그 강서 경찰서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가 왔어. 나중에 퇴직한 경찰 공무원한테 들었어요. 처음에 자기들 사이는 이랬대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행사장에서 막 끌어안고 다니고 막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왔어 이렇게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당의 당원으로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길을 이렇게 가는데 한 명은 당원이고 한 명은 아닌데 누군가가 제 얘기를 했는데 어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사람 잘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당원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분이 좋아서 우리 지역 의원님 하고 저 당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연 지역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원들 마음속에 누구나 다 이지은이 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저희 이번 설문 참여 신청을 받으면서 응원의 메시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응원하시는 당원분들이 참 많은데 타 지역 당원들이 위원장님께 의견을 드리고 싶을 때 또 도움을 드리고 싶을 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민선에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지역구에도 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지역구도 험지비스그리하게 돼가고 있으니 예, 강남 3구 말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12%로 졌거든요. 그리고 지선 때 다 졌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또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졌는데 이제 2년 뒤, 3년 뒤, 4년 뒤 막 이제 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민선에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포갑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전화하셔가지고 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이사를 지역구 갈게요. 이사를 오세요. 마포갑으로 오세요. 네. 좋습니다. 네네네.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네. 혹시 SNS 중에서 직접 보시거나 이렇게 되는 게 어떤 거? 유튜브 하고 있고요. 페북도 네. 아,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는 패배는 안 합니다. 댓글은 봅니다. 페북 댓글이요? 네. 저는 제 페이스북을 제가 직접 하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고 이제 카스 세 개를 제가 직접 봐요.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제 계정은 따로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못 올려요. 뭐 이렇게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댓글도 사실 잘 댓글은 못 답니다. 대신에 댓글을 보기는 다 봐요. 그건 확인은 해야 되니까. 네. 댓글 이렇게 저희가 소통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 네, 네. 이지은 위원장님, 22대 국회에 내가 들어갔다면 꼭 해보고 싶었던 의정 활동이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제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국회에 들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네,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속에서 1호 법안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국이 뭐냐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해서 행안부 장관이 네, 시행령으로 경찰을 지휘하기 위해서 정치 경찰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이제 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폐지하는 그 법에 이제 근거도 없거든요. 그걸 폐지하는 거를 1호 법안으로 할지 아니면 이제 여성 안전과 관련된 것을 할지 또
뭐 이제 경찰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지, 또 한 가지는 저는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려면 그 최소한의 절차나 과정은 거쳐야 되는데, 나 대통령인데 나는 북한산에 기받고 싶어 이러면서 갑자기 은평구로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절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안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모두 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정혜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그 제가 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 참사의 큰 원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희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는 한 70년 동안 종로경찰서에서 관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경찰서의 기관의 역량과 사람의 역량은 정말 그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경호와 보안과 이런 것들을 다 해왔기 때문에 가장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고, 누군가 왔을 때 어디에 기동대를 세워야 될지 이런 것도 잘 알고, 그다음에 그렇죠, 시스템화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경비과장은 전국의 13만 경찰 중에서 경비를 가장 잘하는 사람, 거기서 경비를 하다가 총경으로 승진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용사는 전혀 아닙니다. 용사는 대통령이 왔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경호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집회 시위대가 왔을 때 어디를 막아야 되는지, 기동대를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경찰서가 용산경찰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을 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건데, 원래 10월 달에 용산경찰서의 그 주 관심사는 헬로윈 축제입니다. 무조건 헬로윈 축제에다가 다 이제 배치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실이 왔으니 거기 아무도 배치를 못한 겁니다. 전부 그냥 용산으로만 다 사람들을 배치를 해놓다 보니까 할로윈 축제가 이렇게 구멍이 날 수밖에 없었고, 기동대도 하나도 배치가 안 됐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는 됐지만 굉장히 아쉬운 형태로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통과는 됐는데, 통과가 반드시 되어야 했었던 이유는 거기에 이제 조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도대체 왜 그때 그 경찰관이 제대로 배치가 되지 않았으며,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다 보면 저는 반드시 그 끝에는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한정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반려인이라고 들었는데. 네, 지금 고양이. 아, 있습니다. 고양이 집사님이시군요. 네, 22대 국회에서 동물복지 관련 의정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안 그래도 그 이제 그 전 세계의 애견연맹이라고 거기서는 이제 표현을 하던데, 그 미국 의회, 미국도 2018년에 개고양이 그 식용 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먹진 않지만 이거를 명문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도 2018년에 그 법이 통과가 되었고, 저희가 이제 올해 그 1월 9일 날 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 애견연맹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에게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셔서 같이 간담회도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강아지하고 같이 있다가 강아지가 심장병이 있어서 2021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다시는 이제 안 키워야지 이렇게 했는데, 2022년 9월 달에 힌남노가 왔어요. 태풍 힌남노가 왔는데, 그때 제가 지역 사무실에서 국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막 비가 막 치기 시작하는 때였는데, 국회를 가려고 딱 나왔는데 고양이,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화단에서 비를 맞으니까, 바람 불고 이렇게 하니까 추우니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 밑에 본네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추우니까. 근데 그거 이제 시동 걸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국회를 가는 걸 멈추고 뭐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차주인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본네트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해서 본네트를 여니까 얘가 또 이제 밑으로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1시간을 제가 비를 쫄딱 맞으면서 이쪽으로 가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또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구해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구해서,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그 이 고양이 포획 틀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국회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든 의원실이라서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포획트를 국회에서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먹이를 넣어놓고 저희는 그냥 빠졌어요. 배가 고프면 와서 먹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배가 고팠나 봐요. 저희가 설치하고 먹이 넣고 올라오자마자 잡힌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한 4일 동안 입원해가지고 치료하고 목욕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남편에게 임보한다는, 예, 임보다, 절대로 입양하는 게 아니다, 임시보호다 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고양이와 같이 있는데, 그 사지 마시고 그 주변에 보면 구조해 줄 만한 고양이들, 유기된 동물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꼭 키우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유기동물 보호소 같은 데 가셔서 아, 저 아이의 생을 내가 완전 바꿔줄 거야 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을 주시면 정말 복 받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 개시경 종식법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게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서 그 3년 동안에 이게 절차를 잘 뭐 다지면서 가능한 빨리 이게 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서 계속 이제 농림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피고 하는 것들이 22대 국회에서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은 역시 동물이 물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런 물건, 뭐 여기 있는 이것처럼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학대를 하거나 고통을 가하거나 또는 뭐 사고 팔거나 아니면 어떤 주인이 학대를 해도 이거를 이 소유권을 박탈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래서 학대를 당한 강아지들이 결국은 다시 학대를 당한 그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대개는 이제 동물보호단체가 결국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이분은 이러고 나면 또 다른 어디서 반려동물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그 학대 행위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3의 격체를, 그 생명이 있는 격을 부여하는 게 지금 뭐 세계 거의 선진국들의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민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대를 하는 사람에게서 소유권을 제한하고 추후에 다시 동물을 못 기르게 하는 자격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역시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기존에 있는 형사법 체계하고 많이 좀 뭐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는 약간 핑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지금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 감수성을 좀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만약 우리 헌법 이제 제70화국 시대를 맞아서 헌법 개정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아마 지난 30년 동안 달라진 대한민국 사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민법 개정 또는 동물보호법 개정은 필요하다. 뭐 전시동물, 우리 동물원 보면 예전에는 야 그냥 봤는데 지금은 아이들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울고 온다고, 왜 동물이 저렇게 불쌍하게 있냐고. 예,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런 전시동물의 사육 기준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생태적인 환경에 맞게끔 해서 그야말로 멸종되어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하기 위한 기관으로 다시 재탈바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동물복지, 동물보호 쪽은 계속해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환경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 환경부 장관으로서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백지화하며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앞장서서 저지하고 정책에 나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게 참 그냥 저는 조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너무 약간 그 근시안적으로 단세포적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을 해요. 환경정책은 우리가 이제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때 WTO 체제라고 해서 다자간 무역 체제가 막 전 세계를 막 자유무역의 시대, 막 대항해의 시대 이게 열렸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녹색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이렇게 전진 배치하면서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는데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자무역 그 이 체제하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녹색이 들어간 거죠. 필요하긴 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 뭐 너무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필요한데, 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명분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산업도 보호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녹색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것만 받겠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녹색이 보호무역 의 천병이 되고 있고, 이게 약간 무역의 장벽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원전을 좀 더 많이 짓겠다. 아, 근데 아시겠지만 원전 하나 짓는데 그 시간이 일단 한 6, 7년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전이 아시겠지만 출력 제한이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하드한 그 전력이어서 출력 제한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원전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설치되고 나면 그 주변에 태양광 같이 이렇게 출력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송배전 선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전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생에너지가 설 곳이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게 생긴다. 그래서 저는 원전을 더 이상 짓는 것은 반대합니다. 더 짓는 것은 이것은 뭐 모두가 반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건 있죠. 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늘려야 되는데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송전선로를 까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재생에너지가 그 발전단지가 설치되면 거기에 이제 변압 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선로를 설치하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그 시기까지 그래도 석탄 화력 발전은 빨리 죽일 필요가 있으니까 석탄 화력 발전을 빨리 죽이는 대신에 기존에 있는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해서 걔네들을 풀로 가동하는 것 정도로 해서 어쨌든 유지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 좀 약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석탄 화력 발전을 빨리 좀 죽일 수 있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희가 저지를 하고 저희 권리당원님들을 믿고 보건복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지은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포구 갑 탈환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 저희 탈환 계획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러면 이번 선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거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내가 밀린다라는 걸 느꼈는데 제가 늦게 오기도 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만나면 조정훈은 벌써 5번, 6번 갔다 왔는데 왜 이제 왔어? 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었고 그다음에 공약도 내가 밀리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너무 좋게 나왔던 거예요. 한 10%까지 위에까지 나오고 이래서 아 이거 좀 제대로 안 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도 되긴 되겠다. 하지만 내가 된다면 이건 진짜 어거지로 되는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물론 떨어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슨 판단을 할 때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이걸 한다면 어떤 정도의 수위에서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여론조사였어요. 저는 왜냐면 그때 다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여론조사가 괜찮으니까 상대 후보는 저를 네거티브로 굉장히 많이 했었고 허위사실 공표도 많이 했었고 했었는데 그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야 1등 후보 그러니까 1등 후보와 2등 후보의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1등 10%나 앞서가는 1등 후보는 그 거기에 말리지 말고 그냥 갈 길을 가라 이런 조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 빠지더라도 그냥 가자라고 갔고 뭘 하더라도 아 조금이라도 위험한 거는 하지 말자라고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찰에 있었을 때도 지금 정권이 워낙 무도한 이런 정권이 처음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민주당에서 하면 한 40석을 선거법 위반으로 뺀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선거법 위반 조심해야 된다 이래서 조금의 불법 위법 또 안 하고 정말 안전하게 가자라고 해서 갔었는데 전 정말 이렇게 박빙인 줄 알았으면 진짜 개싸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여론조사는 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 한 몇 프로 정도는 접고 가든지 아니면 이제 빅데이터 이런 거 분석을 한 거 보니까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판단의 기준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그냥 선거를 처음 해보고 정치도 처음 해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한테 간담회를 해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공약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세일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갔더니 일단 빨리 나가서 명함을 돌리래요. 막 돌렸어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명함을 돌리고 안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안에서는 막 이제 캠프에서
구석에서 막 이제 공약을 만들었어요. 나보고 그걸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그 외웠어요. 가서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 뭐 공약이라고 한다면 저희 그 지역에 뭐 크게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을 수 있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뭐 생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크게 세 카테고리라면 이렇게 동별로 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현안들을 다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구의원들한테 그걸 다 챙기라고 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시실 날실 엮는 것처럼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또 교육은 교육대로 예술은 예술대로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뒤에 누가 구청장 후보로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누가 시의원 후보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왔을 때는 내가 겪었던 그 당황스러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제가 이제 제 그 개표 현황을 보신 분들은 한 3시 반까지 다 잠을 못 주무셨을 텐데 저희도 3시 반쯤 돼서 현장에 나가 있는 분이 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분들한테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서 보니까 한 600표 정도로 진다고 하더라.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울고 막 이제 그리고 다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연락을 해서 다음날 아침 7시에 3시간 자고 7시에부터 나가서 낙선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 낙선 인사를 선거운동으로 쭉 간다 나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간다. 네. 그렇게 해서 쭉 가서 사람과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어떤 이슈 현안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좀 가야 되겠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행히도 저를 어여삐 여겨주신 어떤 방송 이제 오마이티비인데요. 그쪽에서도 고정으로 좀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잊혀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또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마포갑으로 이사오게 하는 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번 선거가 위원장님에게 큰 밑거름이 되고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22대 총선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성적을 잘 낼 수 있었고 야당의 이름으로는 최초로 과반의 의석을 넘긴 그래서 굉장한 숫자를 저희에게 저 힘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도 우리는 무조건 6월 5일 날 의장 선출하고 6월 7일 날 국회를 연다. 상임위를 배분을 한다. 근데 그러면 저쪽에서 명단을 안 내면 그 상임위 배분한 명단을 안 내면 국회에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주일만 주자. 일주일. 그리고 일주일 딱 기다리고 일주일 내에 명단을 안 내면 국회의장이 그냥 상임위를 배분을 해가지고 상임위원장을 설출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뭘 하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뭐 개원부터 빨리 안 되게 하는 것을 그 꼴을 볼 수 없고 우리도 그걸 참을 수가 없다 우리도.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저희의 결의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원과 국회가 당원과 민주당이 진짜 한 몸이 이렇게 되어서 잘 움직여서 저희가 초반에 좀 해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반에 그런 것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일 오후 3시 서울역 4번 출구에 네서 뵙겠습니다. 저희 강서병 깃발 보이시면 아는 척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 위원장님도 네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처음 왔는데 너무 즐겁고 기운도 많이 받고 즐겁고 약간 아까는 뭉클하기도 하면서 좋았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 더 많았으면 좋겠고 계속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쉽게도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소중한 이야기를 또 나누어 주신 발제자분들과 또 한정혜 의원님, 또 이지은 지역위원장님께 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민선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